법률 재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. 따라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처벌수위 강화 입법이 성사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은 현재 법제화에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. 형사정책연구원의 보험범죄 형사 판례 연구에 의하면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비율은 22.6%로 일반 사기범 45.2%의 절반에 그치는 등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사기범보다 약한 실정입니다. 따라서 검찰, 경찰, 법원 등 사법기관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금융거래 제한 등 추진입니다.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행정 제재를 요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보험업 취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. 따라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률 재개정안에 동 내용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